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윈도우즈 10 환경에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소개하고 또그 시스템 위에 아파치 환경을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실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WSL 현재는 버전 2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WSL은 Windows 서브 시스템 리눅스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WSL 1과 2가 있는데 WSL 1일 때도 저도 좀 설치했다가 테스트했다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바로 이제 삭제를 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WSL 2 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에다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나올 때는 이제 윈도우즈 프로 버전에서만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현재 업데이트가 되면서 윈도우즈 10 여러분들이 대부분 윈도우즈 10홈 버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버전에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한 뭐 아키텍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도커 제가 몇번 유튜브에다 올렸던 그런 도커 컨테이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전에 저도 그 비교표를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하기 전에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 동작을 한번 그 위에다가 아파치 환경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트 페이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냥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 활성화하는 방법은 아래에 우선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리눅스를 나는 이네이블 활성화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할 부분들 뭐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쉘을 열어서 실행을 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 파워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명령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입력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서 여기 아래 있는 요거 명령어를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활성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큐멘트를 보고 그냥 설명을 쭉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아니면 기존에 윈도우즈 1 버전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으면 이걸 활성화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WSL2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먼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 거의 자동 업데이트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ARM64 버전의 시스템, ARM이죠? ARM 버전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서는 버전 2004 버전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버전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10 환경에 어떤 CPU 버전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즈 로고키에서 윈도우즈 버전이라고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 윈도우즈 R, 그 다음 윈도우즈 버전,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1386이 이상 빌드, 요거 버전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 설치가 됩니다.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게 되어 있으면은 아래에 현재 3단계 버추얼 머신 기능들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WSL2를 설치하려면은 요것을 더해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WSL1과 WSL2가 사용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좀 이렇게 아키텍처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달라요, 구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또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플랫폼이란 것을 저희가 이네이블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파워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파워쉘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하시면은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능을 다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다시 윈도우즈를 리부팅을 시킵니다.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되면은 예,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단계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부팅을 하시면은 윈도우즈가 알아서 이제 뭐 설정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부팅하고 난 뒤에 똑같이 아래에 있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 파일 EX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되면 유예가 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하신 다음에 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못해서 예, 두 번인가 반복을 해서 리부팅을 했더니 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EX 파일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부터 WSL2 버전을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파워쉘 명령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여기다가 저희가 WSL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 실행이 안 되면은 뭔가가 설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WSL, 예, WSL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저는 이제 프로그램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런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에 배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미 아직 저희가 가상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다운로드 이제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버전으로 세팅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1버전이 아니고 2버전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설치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환경에다가 여러분 리눅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명령어만 실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조금 배우셨다면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처럼 이미지 배포한 것을 윈도우즈에다가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그 가상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서브 시스템처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이 다운로드 받았던 리눅스 지금 현재 리눅스용 하위 시스템에 대한 배포 이미지 안에다가 또 도커 환경을 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 그 다음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까지도 다 가능해요. 이게 진짜 좋다는 것이죠. 자원도 생각보다 적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실 이제 도커라는 환경도 이제 이미 너무나 도커라는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윈도우즈가 이 WSL2를 이제 계속 밀어붙이면서 좀 그 판세가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여러 사용하면서 이제 좀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에다가 칼리 리눅스를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스토어, 우리가 스토어라고 이런 검색을 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 이것이 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리눅스라고 우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는 이제 뭐 윈도우즈를 더 가상 환경에다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눅스 말 그대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이잖아요. WSL이라는 개념이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배포판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우분투 환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칼리 리눅스. 요건 나중에 제가 보안 파트 쪽에서 같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은 우분투 18버전 요것을 한번 다운로드 받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환경에다가 저희가 아파치 환경 웹 서비스를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고요. 네, 클릭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쉬워요.
윈도우즈의 그 장점, 예,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앱스토어 오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자기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알아서 실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속도도 뭐 나쁘지 않고요. 예, 다운로드 속도도 나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죠. 예, 이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라고 하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치했던 그 WSL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환경에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사용자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나옵니다. 저는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쉘레 안에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파워쉘 있잖아요. 이 파워쉘에서는 아까 WSL이라고 하면은 뭐죠? 리눅스용 배포가 안 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WSL 이제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니면 L-A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하시면은 이제 윈도우 그 우분투 18 버전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설치하면요, 기본값으로 잡혀요. 나중에 이 기본값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 만약 여러분들이 뭐한 5개 정도 가상 환경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기본값을 뭐 칼리눅스로 잡았다라고 하면 칼리눅스가 실행하게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WSL이라는 그런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뒤에 있는 화면과 같이, 여기하고 똑같죠? 이제 이 화면과 같이 이 안에 쉘에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긴 하죠. 근데 도커도 똑같습니다. 도커도 이렇게 접속이 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 사용할 때마다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나중에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패키지 설치할 패키지에 대해서 항상 목록을 업데이트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apt-get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저도 도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요걸 사용하니까 토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네. 교육 때도 굳이 VMware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 또한 그렇다고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WSL 툴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또 이제 맞춰주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록을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쉽습니다. apt install, 예, install. 그 다음에 아파치2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WSL2 버전 위에, 이 시스템 위에다가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 환경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게 두 개를 그렇게 안쪽에다가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IP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리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앱 아파치2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에 수도 IP 어드레스라고 하면은 IP 정보가 이제 나오겠죠. 이 IP 정보는 안에 172.18대, 요것들은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요 대역으로 저는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현재 요 시스템에 ETH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서브 시스템,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 지금 현재 IP가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두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파치 서버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그다음 아파치 2, 그다음에 스타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아파치가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웹 서버를 올려봐야겠죠. 그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 대역, 아까 그 저희가 복사했던 요겁니다. 이건 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아파치2가 동작하는 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 서버,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는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WS2를 이용해가지고 동작하고 있는 아파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네트워크의 포트 포워딩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후에 또 다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의 WSL2 서브 시스템이죠. 윈도우즈 서비스 그 리눅스 배포 서브 시스템 쪽에다가 저희가 아파치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WSL2를 그러면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습니다. 좋고요. 그 위에다 이제 도커 환경을 또 올려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VM의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나 버추얼박스처럼 다른 가상 환경하고 같이 사용하려다 보면은 이런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이 최신 버전으로 되면서 좀 호환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전이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후에는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재에서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는 WSL2 버전이 이제 하이퍼바이저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가상 환경들을 서로 자원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드 서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WSL2 버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VMware 환경 안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해서 이제 뭐 도커 환경을 또 그 위에다가 올릴 것이냐라고 하지만은 현재 저의 경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WSL2의 이제 단점들이 좀 보이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배포되는 이미지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아직은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게 아직은 더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여러분들 저 영상을 따라하다가 만약 오류가 발생을 한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요거는 기존 거 활성화했던 것들을 다시 좀 돌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UI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아까 파워쉘로 처음에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이제 가상 환경하고 서브 시스템 환경, 서브 시스템 환경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를 GUI 환경에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이 시스템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다 보면은 가상 머신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설치 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서 확인을 하시고 리부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VMware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WSL2를 사용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고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하시고 난 뒤에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복원을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WSL2에 대한 활용법들은 꾸준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